먹어볼게요. 저는 여러분이 태국에 갔을 때 틱톡에 없을 거예요. 또 결정하셨어요? 회사예요? 혹시 회사예요? 아니 언제 보셨어? 나 너무 놀랐네. 우리 둘 다? 하지마! 난 떠난다. 하지마! 오늘은 회사에 저의 퇴사 소식을 알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돼서 어젯밤에 자면서도 내는 생각하고 어제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랬는데, 사실 뭐 오늘 면담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완전 정제돼서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고, 아마 제가 워낙 회사에서는 계속 열심히 일해서 티가 거의 안 났을 거라서 놀라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잘 얘기해보고 올게요. 진짜로? 네, 오늘 처음 얘기했어요. 진짜? 근데 지혜님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티 안 났지? 그 와중에 뭐 대만도 다녀오고 내가 어제 했었다고. 회사 다니면서 제일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또 이제 얼굴 보기도 힘들겠네. 왜? 근데 뭐 틱톡 사람들끼리 맨날 자주 만나더만. 나간 사람들이 또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이 회사에 대한 애정과 팀에 대한 애정과 깊긴 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저의 조금 더 장기적인 포텐셜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지금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제가 또 다른 방향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가 뭔가 아쉽다거나 뭔가 불만이 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사실 저는 지금이 가장 안정적인 단계인 것 같아요. 뭔가 성과에서도 그렇고, 회사 내에서의 위치도 그렇고, 팀장님과의 핏곡도, 팀원들 간의 결속력도 굉장히 좋고, 지금까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친히 이렇게 여러분도 저번에 말씀 주셔서 저는 사실 되게 감동했어요.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많은 분께 소식을 전하고, 회사분들이랑 같이 하는 저녁 약속이 있어서 퇴사하신 한 분의 생일과 출산휴직을 가실 분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저의 소식을 얻어서 생일파티, 직파티, 회사파티 겹경사로다가 퇴사 소식을 알리려고 합니다. 어머, 여기 뭐야? 오늘의 집지. 어머!
맛있겠다. 고기가 있어. 짠. 아까 문희준 데모에 대해서는 되게 그 베네핏의 종류가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클래리파이를 드리고 싶었고, 삼성역으로 출근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I have a big news. 아, this is my last week in ByteDance. 그래서 Don't be so happy. Anyway, let's talk about work. 네. Bye. Good luck, guys. Bye bye. Have a nice vacation. 오늘은 제가 실질적인 출근을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이 있긴 한데 금요일은 재택날이다 보니까 오피스에 많이 출근을 안 하실 거라서 오늘 가서 마지막으로 짝 인사 한번 드리고 인증기도 마저 하고 팀분들과 런치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가지고 최대한 비슷한 상으로 내가 사줄게. 감사합니다. 오예. 드릴게요. 아, 너무 예뻐. 언니 나 오늘 감동을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여기 내려가세요. 나 하이브. 가보. 이번 주가 저의 회사에서의 마지막 주였는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난 퇴사한다고 말한 이후에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회사에 계신 분들과 한 번씩 인사를 드리는데 너무 생각지 못하게 따뜻하고 감사한 말들을 많이 들어서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아쉬워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누군가 이직할 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응원합니다 하고는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저희 회사분들은 다들 정이 많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꽤나 회사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에 속해서 그런 건지 막 너무 아쉬워해 주시고 특히 저희 팀분들은 막 다 언제든 다시 돌아와도 된다고 헤일리님의 자리는 누구도 메꾸지 못할 거라며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앞으로 가게 될 회사에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 되게 많았는데 오늘 한 분이 너무 그곳이 복받은 일이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가서 어떻게 하는지 정말 당연히 모르는 일이지만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저에게 이 마음 한켠에 너무 위로가 돼서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저에게 매정하기만 했다고 생각했던 광고주 분한테도 인사를 드렸더니 바로 막 전화를 주셔가지고 어디 가시냐고 가시면 안 된다고 착착 일 너무 말끔히 잘해주셔서 지혜님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런 말을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한테 들으니까 더 감사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도 막 택시에서 혼자 막 울고
무슨 이런 주책이 따로 없는데 회사분들이 가까웠던 분들은 선물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선물과 편지를 편지가 진짜 감동이다. 이 마음들 잘 안고 제 회사에서도 잘 적응해 볼게요. 제가 오피스 출근은 어제가 마지막이었는데 마지막 출근해야 하는 날이 오늘이어가지고 우리 하필 회사에서 하는 체육대회 날이었단 말이죠. 지금 도봉산에 있는 연수원까지 와서 체육대회를 가고 있습니다. 아 힘들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주 화끈했던 마지막 출근날을 마치고 내일이면 저의 기기 반납을 하면서 회사와의 모든 커넥션들이 끊기는 날입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반납하기 전에 틱톡에서 받았던 굿즈들과 저의 흔적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2년 반 내내 들고 다녔던 위워크 출입증. 저희 회사는 위워크를 층을 대관해서 쓰는 회사였기 때문에 위워크 출입증이 필요했고, 좋은 점은 이제 재택하는 날 같은 날은 다른 지점의 위워크를 이용할 수도 있어서 미리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이 카드키로 찍고 들어가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틱톡이라는 로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전 틱톡 다니면서 이 틱톡 로고 들어간 굿즈들이 다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명함. 이전 회사에서는 사실 명함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명함을 줄 일이 정말 없었어요. 거의 기념식으로 지인들끼리 명함을 나누는 거 외에는 외근이 진짜 많은 일이었기 때문에 파트너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카드를 처음 사용한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파트너십 매니저라는 이름도 클라이언트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명함을 한번 많이 뽑았어서 새 명함을 파지 않아가지고 옛날 버전입니다. 저는 박지혜보다는 헤일리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렸어요. 굉장히 다양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 외부 행사를 할 때마다 임직원들도 이런 명찰을 메고 다녀야 했거든요. 광고주 참석자와 내부 직원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다 이제 좀 가지고 있던 편입니다. 틱톡 인형. 되게 그동안 받은 굿즈가 많아요. 이런 장바구니도 있고 명함 꽂이 또 동생이랑 같이 만들기도 했고 재작년 이어엔드 때 이제 열심히 흔들었던 아직도 나오나? 어머 방울풀이 아직도 나와. 재작년 이어엔드 때 그 이제 자이언티님이 오셔가지고 공연해주셨는데 그때 열심히 흔들었던 응원봉입니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 이런 아직 뜯지조차 않은 블루투스 스피커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완전 말도 안 되게 틱톡스러운 선글라스.
이거 진짜 쓸 일이 전혀 없지만 나름 이름 있는 아이웨어 브랜드랑 만들었다고 했고 퀄리티가 꽤나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주던 게 진짜 너무 틱톡의 아이덴티티랑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막 삼성전자에 다니다 왔으니까 이런 거 준 회사가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전 진짜 회사 정말 재밌게 다녔습니다. 이제 내일 이거 반납하고 이거 반납하고